올리브 오일 한 컵, 종이컵 한컵 넣습니다. 당근은 채 썰어서 두셨고요. 다음은 설탕 한 컵. 설탕 싫으시면 반 컵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맛이 조금 없는데 건강식 빵이 되죠. 계란 두 개, 깨 넣으세요. 집에 당근이 엄청 많아서 오늘 당근 수프랑 당근 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엄청 실이 맛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허벌나게 젖어줍니다. 골고루 잘 젖으라는 뜻입니다. 매매는. 매매가 뭐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는 바닐라 향인데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넣으면 향이 좀 좋아요. 부드러운 향, 풍미가 좋습니다. 허벌나게 좋습니다. 허벌나게에는 매우 좋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어디 파냐고요? 슈퍼에 팝니다. 베이킹 파우더도 역시 슈퍼에 팝니다. 한 스푼 바닐라 숲, 향한 스푼, 베이킹 파우더 한 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밀가루 반력분 넣었습니다. 반력분 두 컵. 밀가루 없으면 살가루 하시면 됩니다. 아, 밀가루 못 드시는 분들은 살가루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체에 잘 내려주시고요. 그냥 다 같이 한꺼번에 때려 넣어도 괜찮습니다. 굳이 뭐 체에 안 내려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빵이 더 부드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요리 잘 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식초는 왜 넣냐고 제 영상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허벌나게 검색을 해보니까 바삭하게 하고 느끼함을 잡아준다고 하더군요. 식초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넣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잘 넣지 않더라고요. 느끼함과 바삭함을 잡아준다고 하니까 빵 맛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채썰어 놓은 당근을 넣어서 같이 골고루 섞어줍니다. 견과류 집에 있으시면 견과류 넣으시고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취향에 맞게 건포도 넣으셔도 되고, 집에 있는 거뭐 아무거나 좋아하시는 대로 취향 따라 넣으시면 됩니다. 세상에 정석은 없고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래가 원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정신없는 소리 한다 그죠? 시끄럽게 안 하면 정신없는 소리 하고 참 진짜. 자, 요거 털 없으면은 종이컵에 하셔도 되고, 요런 거 사서, 종이 요털 사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말이 자꾸 꼬입니다. 털 요거는 제가 쿠팡에 빵털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했습니다. 화면 보이면은 어디 사셨어요? 어디 거예요?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친절한 영자씨가 아니라 친절한 주부나라입니다. 주부나라 도마는 어디서 샀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냥 선물로 사줬습니다. 7만 원 주었답니다. 속이다 시원하지? 자, 초반에 안 뜯는다고 조용하다 했더만 또 시끄럽다 그래? 요 30, 45분 돌려야 되는데 저희 요거는 30분밖에 없네요. 180도에 45분 돌리라고 했는데 30분밖에 없어서 일단은 30분 돌려보겠습니다. 내가 뻗노 또 15분은. 싸게 줘가지고 15분은 없나? 싼게 비지떡이라 카드만. 자, 30분 두었는데요. 요게 까무잡잡한 게뭐 익은 것 같아요. 그쵸? 젓가락으로 푹 찔러 보고 밀가루가 안 묻어 나오면 다 익은 게라 했는데, 오, 희한하네. 30분밖에 없으면은 30분만 하라 이 말인가? 다 익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묻어 나오는데요? 손에도 안 묻어 나오고. 헤이, 희한하네. 우리 이게 에어프라이기가 좋은 게인가? 빨리 가서 먹어야지. 배고플 것 같아. 아이고, 너무 맛있겠지? 자, 기름을 발라서 쏙 빠져나. 아이, 뜨거워라. 근데 이게 뭐야? 아니, 이거잖아.
아니 사람 속도 모른다더니 빵 속도 모르겠네. 찔러볼 때는 이것도만 왔다 아니겠노. 아이고 또 새가 빠지게 덮어가 또 조여야 되겠다. 안 되겠다. 에이 진짜 할 수 없지 뭐 그지야. 온도가 익히면 됩니다. 뭐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15분 또 추가로 한번 돌려볼게. 예? 추가로 돌리가 또 꺼내만 되지 그지요. 꺼내만 돼야 뭐 꺼내만 되지. 아이고 막 노리끼리야 툭 터져가 더 잘 익었네 그지야. 더 잘 익었다 그죠. 어이구 더 맛있겠네. 한번 보입시다. 보자 보자 보자. 아까 번에 뜨거웠는데 이번에는 안 속지. 자 벙어리 장갑 이쁜 게 없어가지고 희한한 것도 드러냅니다. 자 엎어볼게. 예? 쭉 뭐야 익었나? 한번 보자. 보기에 멀쩡하게 생기십니다 그지야. 알랑돌롱 같이 인물이 허물거나에 막 어이씨 맛있겠는데. 칼로는 벌써 아주 바삭바삭하게 돼서 식초를 넣어서 그런가 아주 바삭하게 됐어요. 칼로 쓸면 부서질까봐 손으로 째볼게요. 찢어. 이 뭐야 이거 뭐야. 그래도 너 익었잖아. 우리 에어팟에 이게 잘못 땡기가 오해 땡기고 이 도대체 45분 구우면 된다 했는데 안 되네. 터져가지고 에어프라이기도 여기도 안 들어가고 그냥 조여야 되겠다. 다 익었으니 뭐 에어프라이기 그냥 넣어도 되겠지 그지. 또 하나 되게 또 뭐 큰일 난 거 없습니다. 큰일 난 거 없지. 뭐 사람 죽은다 뭐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익으면 됩니다. 자, 다시 익혀서 이렇게 또 딱 꺼내볼게요. 아니 그 서면 익으면 되고 뭐 덜 익었으면 또 익으면 되고 그지. 탔으면 뭐 아무만 되고 뭐 그렇지 뭐 그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오 요번에 익었다 그지야. 요번에 익었다. 아이고 원래 하면 45분 내가 익는데 내가 자꾸 쭈물딱거리가 안 됐나. 한 저는 55분 익힌 것 같아요. 55분 우리가 밥통에 찜 기능으로 45분 하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소개는 아주 잘 익었는데요. 맛있겠죠. 침 넘어간다. 완전 건강 영양 덩어리 빵 먹고 자 이제 당근 수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달궈진 냄비에 마늘, 저는 찐마늘밖에 없어서 찐마늘 넣습니다. 콩마늘 있으면 썰어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양파를 다글다글다글 볶아줍니다. 먼저 볶다가요. 마늘이랑 먼저 볶다가 당근 넣으세요. 당근 색깔이 엄청 예쁘죠? 마트에 가서 사면 잘못 사면 심도 박히고 해서 실패하는데 저는 쿠팡에 인터넷에 후기 보니까 엄청 괜찮다고 해서 시켰는데 이렇게 색깔이 예쁘네요. 심도 없고 물을 자박하게 부어줍니다. 잠길 만큼만 양파 요 채소들이 잠길 만큼 물만 부어줍니다. 부어주고 자 뚜껑 닫으셨어요. 익히세요. 펄펄 끓으면 중불로 하셔가지고 익히다가 뚜껑 열고 눌러보고 당근이 익었으면 다 된 겁니다. 꺼내서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요거 입맛 없으신 분들 드시면은 영양소가 충분히 다 이제 보충이 되면서 아주 건강한 수프가 될 겁니다. 믹서 아주 예쁘게 잘 갈렸죠? 믹서의 강 수프를 여기 다시 냄비에 부으세요. 냄비에 부어서 불을 이제 세게 해놓으면 튑니다. 튀어서 위험하니까 불을 아주 아주 약하게 해놓으세요. 아니면 끄셔도 됩니다. 불을 아주 아주 약불로 하셔가지고 요거 견과류 갈은 거예요. 집에 견과류 있으면은 갈아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엄청 몸에 좋겠죠? 힘이 불끈불끈 날 것 같지 않나요? 적당하게 넣으시면 돼요. 내가 넣고 싶은 대로. 조금만 넣으면 조금만 넣고 자 우유 한 컵 넣어줍니다. 우유 집에 우유 없으시면 안 넣으시고 견과류면 넣으셔도 충분히 영양식이 됩니다. 자 우리 당근은 눈에 엄청 좋죠. 견과류는 단백질이고 또 우유는 칼슘
예, 좋고, 양파 또한 혈액순환에 아주 좋은, 거 많이 들어있으니까, 요거 한 그릇만 드셔도 아주 건강식이 될것 같아요. 소금 넣어서 간 맞추시면 됩니다. 다 됐습니다. 자, 그릇에 넣어서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 빵이랑 같이 어떻게 드시는지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파로 만든 파슬리 제 영상에 있죠? 인기 동영상 막 떴죠? 막 떴어요, 막. 대파로 파슬리 만드는 거, 요거 위에 솔솔 뿌리면, 자, 나 파슬리야. 아, 위장했어. 진짜 파슬리 맛이 나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자, 여기다가 통깨까지 뿌리면, 아우, 정말 영양이 아주 더할 것 같지 않나요? 고소하고 정말 맛있을 것 같죠? 한번 먹어볼까요? 안 먹었는데도 벌써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뜨거워. 여러분, 조심하세요. 뜨거운 게 뱃속에 들어가면 위가 뛴다고 했는데, 위가 뜨끈한 게쑥 내려가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해서 드세요. 식빵 있으시면 식빵 잘라가지고 넣어서 드셔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식빵 없으면 욕 찍어 먹으면 되네. 요렇게 신박한 방법이 있었다니. 그럼 여기다가 딱딱딱 찢어 넣어서 식빵이 아니고 당근 케이크 스프. 아이, 고마워. 입에서 살살 녹는다. 살살 녹아. 자, 이제 남은 당근 찌꺼기는 여기 모아서 식물 영양제 만들어야죠. 제가 한달 넘게 모았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냄새 전혀 안 납니다. 요걸 솔솔솔솔 뿌려 드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매번 제가 영상에 올리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EM입니다. EM. 동사무소 가면 무료로 줍니다. 저희 동네는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